개풍장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위나라 풍속이 음란해져가지고 자식을 7명이나 둔 여인이 개가를 한 거예요. 그때 자식이 쓴 시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엄마를 원망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괄적인 내용이 야 엄마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를 버리고 가셨냐. 그래서 자책을 하면서 어머니 돌아오십시오라고 은근히 이렇게 하는 그런 시예요. 한번 보세요. 개풍 자남으로 취피 극심 이루다. 개풍은 남풍이에요. 남력에서 분 바람인데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훈한 바람이라고 그래요. 훈훈한 바람이 자남으로 남쪽으로부터 불어서 취피 극심 이루다. 저 가시나무 심지에 불어주는구나. 여기 심자는 왜 이게 묘목을 심은 그 싹 있잖아요. 어린 싹 그거를 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훈훈한 따뜻한 바람이 나무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저 가시나무 심지를 불어주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가시나무라고 한 거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못된 자식, 못난 자식이라도 거기에 살려주게끔 이렇게 영혼을 주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극심 요요원을 가시나무의 그 심지가 요요하거나 아주 조금 마를 때 나무 싹이 올라올 때 이쁘잖아요. 그 아주 아리따거나 모씨 구로샀다. 모씨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는 구로샀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길러주실 때 얼마나 수고로우셨겠는가. 구로샀다. 비하라 남풍을 위지 개풍이니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개풍이라고 말하니 장양 만물자여라 만물을 성장시켜주고 길러주는 그 바람이다 이거죠. 그 반대로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바람이 뭐죠? 북풍인가요? 삭풍 아니면 네,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이 아니라 그죠? 네. 극은 소목이니 극이라는 것은 작은 나무이니 총생 다자하야 총생이라는 건 떨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떨기로 나와서 다자. 이 자자는 가시예요. 가시가 많아서 난장이 자라기가 어려운데 심은 심우기 치약이 위성자이라. 그 심이라고 말한 것은 또 그 치약 아주 어리고 약해서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요요는 소호모요. 요요라는 것은 작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구로는 병고야라. 아주 병날 정도였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말이죠. 위지 음풍 유행하야 위나라가 음란한 풍속이 유행해서 수유 칠자짐으로도 유 불능 안기실고로 비록 일곱 자식을 둔 어미가 어미라도 오히려 유자요 오히려 능히 그 집실자니 집에 편안히 여기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로 기자 작 차시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시를 지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 개풍으로 비모하고 그 지은 내용이 뭐냐면 개풍으로서 어머니와 어머니를 비유했고 극심으로 비 자지 유시하니 극심으로서 자식들의 어린 때를 비유한 것이니 비유하니 그러니 개 모생 중자하야 대개 어머니께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유이 육지할세 어릴 적에 그들을 길러주실 적에
기구로 심으라 하니 그 수고로우심이 아주 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니 본 기시이 연하야 그 시작의 근본에서 말해가지고 이기 자책지 단나라 그 뒤부터 이제 자책하는 말들이 이어지는데 자책을 일으키는 단서로 삼은 거다 이거죠. 아이고 어머니께서 우리 일곱 자식을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냐 그걸로 뒷장부터는 이제 자책을 하는 말이거든요. 개풍 자나무로 취피 극신이로다. 개풍이 나무로부터 불어와서 저 극신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어주는구나. 근데 뗄나무 신자니까 이만큼 움나서 이만큼 자랐을 때 쓱쓱 벼다가 나무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컸을 때 거기에 바람이 불어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만할 때 된 거지 이제. 모씨 성선 이어시는 아이고 그 우리 어머니는 아주 지혜로우셨고 착하셨거늘 아무 영인하서라 우리 자식들이 착한 사람이 없었다 했노라. 우리 자식이 다 못됐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갔지 자식 중에 괜찮은 놈이라고 이렇게 보였다면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겠냐 이거예요. 조금 원망이 들어가나요 이제? 자책이죠 자책. 아이고 우리 형제가 너무 못나서 우리를 버리고 가셨구나 그런 말이죠. 흥야라 흥이다 이거죠. 성은 예요 이게 밝다는 뜻이죠. 영은 선야라 이게 착할 선자 훌륭할 선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따님을 영애라고 하지요. 영식이라고 하고요. 자식들을 영식이라고 해요. 남자 자식들. 그 가 이위 신즉 성이라 그 가시나무가 장작할 만큼 됐다는 것은 이미 성장했다는 뜻이다 이거죠. 연이나 비 미제고로 그러나 좋은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흥 자지 장대이 무섭냐 하고 그걸로써 자식들이 장대했는데도 선함이 없다라는 걸로 비유를 했고 부이 성선으로 칭기모하고 또다시 성자와 선자로서 그 어머니를 칭찬했고 그러면서 자위 무령인이라 하니 스스로 착한 사람, 착한 자식들이 형제들이 없다라고 했으니 기 자책이 하심이로다 그 스스로 책망함이 심하다고 하겠다. 원유 한천이 제 준지하로다. 이에 한천 차가운 셈이죠. 한천이 제 준지하로다. 준이라는 위나라 고을이거든요. 준 밑에 있도다. 그럼 뭐요? 차가운 샘물이 이 준이라는 고을 밑에 흘러도 그 물을 사람들이 떠다가 먹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결국엔 뭐예요? 어머니께서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 집에 계시기만 해도 우리 보살펴주고 더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시더라도 어머니 계시기만 하면 고을 밑에 흐르고 있는 저 냇물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떠다 먹듯이 어머님이 꼭 필요하신데 그런 말이죠. 유자 7인오대 모씨 노고와 자식 7명이나 있으되 어머니께 노고 수고로움과 고통을 끼쳐야 되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 7명이나 두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려는 그 엄마의 심적 고통을 여긴 말한 거예요. 아까는 자식 낳을 때 배 아프고 했던 것을 말했지만 여기는 이 많은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는 그 엄마의 심적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야라 주는 미읍이라 준이란 것은 미나라 고을 이름이다. 제자 자책하야 여러 자식들이 스스로 책망해서 언 한천이 제 준지하라도 말하되 한천이 한천이란 것은 차갑고 좋은 지금 말하면 그 약수터지요. 그런 약수가 준지하 준이라는 고을 밑에 있다 하더라도 유능 유소이 자이거 준이하는 오히려 능히 준이라는 고을에 자익 보태주고 도해준 바가 있거늘 이 유자 7인 호대
이 자식 일곱 명이나 있으되 반 불능 사모이 사모로 지어 노고호아. 도리어 자식은 일곱 명이나 있으되 도리어 어머니를 섬기지 못해서, 어머니를 잡지 못해서 그런 말이죠. 어머니로 하여금 지어 노고호아.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는 데까지 이르게 했느냐라고 하니. 어시에 내 약 미지 기사나. 이때쯤 되어서 곧 그 일을 미지, 은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요. 지적하는 것 같으나, 이 통자 각책가야. 그러나 통렬이 스스로 각책해서 이 책망을 새긴다는 건 뭐예요? 아주 깊이 통자 각책하야 아주 아프게 스스로 책임을 지어서 이 감동기 무엇이냐오 그 어머니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이고 모 이 음풍 유행하야 그 어미는 음풍 유행으로서 즉 음란한 풍속이 유행한다는 그런 핑계로 불능 자수원을 능히 스스로 지키지 못하거늘 이 제자 자책하야 여러 자식들이 스스로 책망해서 단 이 불능 사모로 사모하야 사모로 노고 위사라 하니 다만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려는 심적인 괴로움을 주었다라는 걸로 말을 써서 완사 기간하야 그 아주 부드러운 말과 기간이라는 것은 은근히 가르는 거죠. 은밀히 가내서 불연기 친지약하니 그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가위 효이라 효라고 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죠. 하장도 방차라 밑에 장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현환 황조 재호 기음 이루다. 아까는 약수터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 했는데 여기는 그 맑은 소리로 우러대는 그 꾀꼬리네요. 이게 맑은 목소리 유창한 그 꾀꼬리 세여 재호 기음 이루다. 그 소리를 좋게 하는도다. 셋째는 어조사라 별 뜻이 없어요. 저 하찮은 저 새들도 자기들 맑은 목소리를 울어줘가지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거늘 유자 치리노대 우리 자식 일곱 명이나 있으되 막위 모심가 그 어머니 한 사람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는가 응?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려는 그 엄마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떠나가게 두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흥이 알아 현화는 청화 원전제이라. 현환이라는 것은 맑고 화한 그 소리가 원전, 이게 둥근, 구른다는 뜻이니까, 뭐, 방울 굴러가는 소리 난다고 하나요? 예. 네. 이게 아주 고운 소리가 난다는 뜻이겠지요. 네. 삐꼬리 소리가 그렇다 그래요. 언, 황조, 유능, 호, 기음이 여린연을 말하되 저 삐꼬리도 오히려 능히 그 소리를 좋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늘 하찮은 미물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좋은 것을 주거늘 이야 칠자 독풀릉 위열 모심제야. 그런데 우리 일곱 자식들이 유독 그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냐 라고 자책을 하는 시예요. 개풍사장이라 개풍장이에요. 개풍자남으로 극심이로다 극심요요원을 모시구로 샀다
기야라 남풍을 위지 개풍이니 창양반물자야라 극은소목이니 중생타자야 난장이 심우기 치약이 미성자야라 요요눈 소모요 구루눈 병고야라 이지 음풍 유행하야 수요 칠자지 모루도 유불릉 안기실구로 기자작차시라 이 개풍으로 비모하고 극심으로 비차지 유시하님 개왈 모생 중자하여 유이 육지할세 기구루이심이라니 본기시연하야 이기처책지단나라 개풍자남으로 취피극신이로다 모시성선이여시는 아무영인하소라 응야라성예요 영은선야라 극하이위신즉성의라 연이나 비미제구로 이흥차지 정대이무선냐고 부이성선으로 징기모하고 자위무영이니라님 기자책야심으로다 원유한천이 제준지하루다 유자치린후대 무시노구암 응야라주눈위읍이라 제자자책하여 언한천이 제준지하루도 유능유소자이거 준니연을 이유자치린후대 반불릉사모이사무로지어노구하님 어시에 내약미지기사나 이통자각책하야 이감동기무심야오 모이음풍유행하야 불릉자수원을 이제자의자책하야 단이불릉사무하여 사무로 누고위사라님 완사기간하야 불현기친지야커니 가위효의라하정도방차람 한화랑조의 제후기음이로다 유자치린후대 마귀모심감
응야라 현화는 청화 원전지라 언황조의 유능호 기음이 여린이여는 이 아칠자의 도플룡 위열 무심제암 개풍사장이람.